알파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팀장 연결합니다. 팀장님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? 네, 오늘의 추천 종목은 이 모나미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지금 제가 이 알파 공략주 추천을 드린 이후로 지금 뭐 추천드렸던 종목이 오늘까지 한 다섯 종목 되는 것 같은데요. 보라티아 같은 경우도 지금 급등이 나온 상태고, 뭐 유니온 커뮤니티는 아직 급등이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매수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TYM 그리고 오늘 한소인 티큐브도 오늘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종목 같은 경우도 좀 눈여겨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은 종목명은 모나미라는 종목이고요. 일단 목표가랑 손절가부터 안내를 드리고 투자 포인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일단 목표가는 현재가 기준에서 대략적으로 한 10% 위로 잡아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지난번에도 고점이 좀 잡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이 될 수 있다. 지금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종목들 모두 한 30에서 50% 이상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짧게 보지 마시고요. 그리고 지금 목표가도 10% 수준에서 그냥 잘라드리는 거는 목표가를 계속 상향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잠깐씩 잘라드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손절가 같은 게 5,600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. 지금 하단과 상단은 거의 뭐 아래로는 강력한 지지가 잡혀있고 위로는 단기적인 저항권이 있기 때문에 내려오면 매수세가 받쳐줄 자리라서 사실 내려오면 오히려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상단 6,900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적인 전고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투자 포인트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. 뭐 모나미라는 업체는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. 뭐 모나미라든지 이 에버그린 등 브랜드로 이제 유명한 업체죠. 바로 문구리 업체인데 주식 시장에서는 대표적인 이 일본 반사 수혜주로 보고 있습니다. 지금 현재 뭐 독도가 일본 영토다, 뭐 도쿄 올림픽 보이콧이라는 이슈가 계속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 반사 수혜주를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뭐 G7 회의 때에도 이 문 대통령을 가장 경계했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즉 이 현재 뭐 스가 총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사실 현재 우리 문 정부 같은 경우도 그렇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좋은 친밀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인 이슈가 좀 부각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목표가 손절가 제시드렸지만 목표가는 훨씬 더 상향 가능하기 때문에 꼭 그대로 보유해서 높은 수익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, 오늘의 알파 공략주 모나미 제시해 주셨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, 팀장님. 네, 감사합니다.